안녕하세요, 소라맘입니다. 저는 오늘도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근, 저의 꽃밭에 꽃들을 볼 생각을 하면 아침에 출근길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모든 서리가 내려서 이렇게 잡초들도 다 이렇게 시들어서 정말 이렇게 말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의 꽃밭에는 아직도 가을이랍니다. 이거 지금 분재소고기예요. 분재소고기 이렇게 예쁘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향기 또한 좀 끝내줍니다. 꽃이 이렇게 꽃송이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미니미니한 분재소국 너무 예쁘답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실래요? 저는 이게 지금 딸기 나무예요. 근데 이게 과일을 딸기를 딸기 열매를 맺게 하는 딸기 나무가 아니라 꽃을 볼 수 있는 원예용 화초 딸기인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예쁘죠? 딸기꽃입니다. 딸기꽃.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지금 저는 이게 제일 먼저 이게 추우면 제일 먼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꽃이 점점 더 피어지고 있습니다.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꽃들 이렇게 다 져서 제가 따졌고요. 꽃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카파 앵초도 이렇게, 요거 겨울아이잖아요. 이렇게 꽃이 계속 여기 있는 봉우리가 계속 하나씩 팡팡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랑, 펜스테몬도 지난번에 추울 때, 이거 꽃도 다 못 보고 꽃이 지면 어쩌지. 너무 아깝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봉우리도 아직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들 좀 더 추우면 요 꽃도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 꽃 다 봐야 될 텐데. 바늘꽃도 아직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 보이시죠? 바늘꽃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된서리가 내렸는데도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또 자랑할 게 있어요. 애기 동국이에요. 애기 동국.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꽃이 계속 피어지고 있고 지금 요거는 이렇게 시들면 얼른 바로 따줘야 돼요. 따졌고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여기 꽃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꽃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애기 동구 딸기꽃 또 한번 봐야지. 네, 저의 자랑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은 도대체 언제까지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카네이션. 정말 이거를 이렇게 화분에 심고 이렇게 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작년에 여기에서 월동했잖아요. 이 아이 올해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월동을 하려고요. 카네이션, 사랑스러운 카네이션. 이렇게 예쁘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하죠? 요것도 국화 제가 늦게나마 이렇게 꺾꽂이를 해서 이렇게 묻어놨는데 이렇게 예쁜 국화가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뿌리를 잘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 국화도 피어주고 있고요. 어때요? 저의 꽃밭 아직도 볼거리가 꽤 많답니다. 정말 제가 아침 출근길이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고은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